우리 음성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마음가짐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다,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 나올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오픈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 자세더라고요. 마음 자세. 마음 자세가 내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요함 가운데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막 나를 압도해서 지배하지 않도록 이런 상태가 되면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내가 막 너무 바쁘고 생각도 바빠. 너무 이 생각 저 생각 막 잡생각이 막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음성이 그것이 주님 음성인지 아닌지도 막 헷갈리고 몰라요. 뭐가 뭔지를.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 꼭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그 진흙 있잖아요. 흙 있잖아요. 흙을 물 속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흙물을, 물을 해놓으면 그 흙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고 물만 위로 뜨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흙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은 떠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라앉아 고요해야 돼요. 이 육신적인 것들이 고요해야 돼요. 그래야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요. 근데 내가 너무나 육신적이다 그러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왜 음성 듣기를 할 때 그 금식을 하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의 것들을 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 더 육신적이래요. 하도 배가 고파서 더 못 견딘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대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끈질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루를 금식을 했어. 근데 음성을 못 들었어.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하루에 안 끝냅니다. 그럼 이틀로 넘어가요. 주님 저 더합니다. 못 들었으니까요. 전 분명히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기어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게 전라도 말로는 옥인데 이런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걸 끈질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준 말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나는 꼭 들어야겠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꼭 음성을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으셔야 음성이 들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주님하고 교제를 할 때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참 주님이 은혜죠. 전체적으로는 다 은혜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고 뭐 저거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주신 건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겠다는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강렬한 마음이에요. 그게 더해져야 돼요. 그게 강해야 돼요. 그게 잠보다 약하거나 그게 다른 어떤 생각보다 약하면 무너져요. 그런데 그게 강하면 다 이겨져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망, 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뭐냐면 되게 육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무식합니다. 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처음에 몰랐으니 지금은 많이 아는데 그때는 우직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성서침례교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놓으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뭐 그런 성령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교제하는 이런 거 목사가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친히 나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 입에서요, 늘 언제나 주님께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다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도 말하고, 내 감정도 말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그냥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상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육신적인 형태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저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부분은 영적인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짧다고, 우리 엊그저께 미라클에서 여기서 간증했거든요. 아이들이 1년 동안 했으니까 간증을 하는데, 누가 간증을 했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그 주님에 대한 그것을 표현한데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어. 어떻게 그걸 깨달았을까? 나는 어른이어서 깨달았는데. 근데 그렇게 단어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요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없구나. 우리나라 말은 푸르딩딩하다, 뭐 푸르적적하다 진짜 많잖아요, 형용사가. 근데도 그 단어가 없더란께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시집올 때 했던 그 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절을 할게요. 그리고 크게 절을 했어요. 큰 절을 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경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것이 경배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는 그 새벽 4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옆에 집에 들릴까 봐 소리 조그맣게 하면서. 근데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넘치는지. 근데 그렇게 우리의 부족해도 주님한테 나는 전라도 말로 다 한 거죠. 주님,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저건 저렇게 했어요. 전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였냐? 안 보였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집에 돌아가시거나 어디 가서 기도하시거나 주님 앞에 혼자 있을 때 할 말 다 하세요. 주님, 이런 말 하면 주님이 나를 진짜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이 주님께 하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다 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래요. 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꼭 물으세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령의 인도 방법에, 그 방법을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이 슬퍼요. 제 마음이 기뻐요.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했어요. 어땠어요? 숨기지 말고 그냥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줘요. 어떤 생각도 주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소리도 들려요.
또는 어떤 느낌이 와요. 영적인 느낌이 와요. 저는 제 방에 주님이 이렇게 저를 감싸안는 느낌이 와요. 저는 그 방 안에 머무는 걸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왜요? 그곳에만 가면 임재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임재예요. 근데 그때는 임재라는 단어도 모르잖아요. 거기만 가면 주님이 있어. 그래서 주님 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요. 화장실 또 갔다 와요. 저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살아계신 분처럼 제가 얘기를 해요. 주님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했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때는 어떻게 제가 해야 되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진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다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삭개오한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했네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애초에 마음먹고 한 거예요? 왜냐면 뒤에 안 읽어봤은 게. 그러면 주님이 말을 해줘요.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또는 그 밑에를 읽어라. 또 이런 마음이 들어. 이런 감동이. 그러면 또 밑에 쭉 읽어. 아, 이렇게 하셨군요. 나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그런데요. 이제 주님이 나를 느낌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연극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도 여섯 명 있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도 계시고 그죠? 다 계시는데 지금에서는 완전히 명백하게 이게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서 내 마음 안에다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성경이 더 읽고 싶어지고 그 갈망 있잖아요. 그걸 막 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재밌으면 잠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아무리 여보가 좋아도 여보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관심이 뭐예요? 요거예요. 아이, 조금 귀찮게 느껴져, 부인이. 조금 남편이 귀찮게 느껴져. 아이, 나 혼자 시간 좀 주지. 요거 읽고 싶어서. 그리고 남편 자면 몰래 일어나서 저쪽 방 가서 딱 불 켜고 성경 읽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요. 그 마음을. 굉장히 은밀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어. 저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해졌다는 말은요.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고. 주님의 마음이 요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요것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적어져 있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본받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첫째로 다윗을 주세요. 저는 바울도 일을 많이 했고 베드로도 많이 일을 했지만 저 베드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에 다윗을 딱 놓는다면 하나님 다음으로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인물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했던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은 다윗을 못 따라가요. 다윗.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이 저 오직 그것을 구했을까요? 처음에 성령 침례 받고 나자마자 주님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다
다윗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구했어요. 여러분 음성 듣기가 쉬우려면요 다윗의 마음이 들어오면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다윗은요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랑. 잠깐만요. 어떤 분들 착각하시는데 음성 듣기 하면서 주님과 친해진다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하고 성적인 어떤 관계들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Q&A에서도 나오고 거기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아 저한테 상담 온 거였구나. 어떤 그 주님하고 친해진다고 하니까 밤중에 그분이 오셔갖고 자기랑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다. 주님 아닙니다. 절대 그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시겠죠? 주님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러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결합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하고 교제를 할 때, 먼저는 내가 구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날 그때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 오셨는데 그때 한 저희가 제가 목포에 있었을 때예요. 한 500명 정도의 교회예요. 성서 침례교회 있을 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다윗에 대한 사무엘상 얘기를 쭉 그 메시지가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저를 따라서 해도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메시지를요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들었는데 새벽 기도 갈 때 그때 제가 작정을 했어요. 뭔 작정을 했냐. 그때 내 상태는 여러분 그 내 상태는 한 살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다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 이제 주님 아니면 안 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죄가 많아. 그런 상태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간 거예요. 새벽 예배도 제대로 안 나가던 사람이에요. 새벽 예배를 딱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제가 차를 딱 탔어요. 교회 버스를 탔어.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성령의 인도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지금 보면 그것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걸 알지만 그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온전히 이 생각을 주님께만 집중할 거야. 그리고는 타고 놈들이 인사를 했는데도 이렇게만 하고 말도 안 했어요. 말 안 섞은 거야, 아예. 제 성격이 말 안 섞을 성격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계속 여기다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가 드리고 나면 드렸는데 이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냥 새벽 예배가 짧잖아요. 그리고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금방 와야 돼요. 기도도 오래 못해요. 거의 10분 기도하고 그냥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출근하기 전이죠. 일찍이니까. 와가지고 다시 이걸 펼쳐요.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그리고 펼쳐서 다시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써왔으니까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제 죄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이거 먼저 쫙 보고
먼저 쫙 다 본 다음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도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거 죄를 떠올리는 대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죄악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다고 그때는요 제가 너무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는 잠언으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잠언 3장 4장 5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 3장을 한번 딱 읽었어요. 한 줄을.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한 줄 딱 읽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죄를 막 회개를 했어요. 또 그 두 번째 2절을 읽고 또 죄가 떠올라서 얘기하고 3절을 읽고 죄가 떠올라서 얘기하고 이 한 장을 갖고 몇 시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 뒷날 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저 출근해야 되니까 또 출근시키고 애기 유치원 보내고 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에 그 집회에 참여하고 왜냐면 오전만 참여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집회가 있었고 그때 전화 다 꺼버린 그 이런 뭐 이런 게 핸드폰이 아니라서 받는 전화잖아요. 전화 일체 코드 뽑아버렸어요. 어느 누구랑 통화를 안 하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려고 그런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밖에 나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징그럽게도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맨날 죄를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막 점검이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을 읽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한 3일 정도 고백하고 나니까요. 느낌은 어땠냐면 느낌 얘기할게요. 그냥 비가 왔을 때 그 더러운 흙들이 다 씻겨나가고 밑에 돌들이 만 남잖아요. 길바닥에. 신장로요. 그 저기 아스팔트 안 된대.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깨끗해진 느낌. 이런 게 났는데요. 나면서 내가 충만해진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서 들려왔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가 저 혼자 있다가 막 이런 거예요. 어디지? 어디지? 분명히 내가 들은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조차도 안 들어봤어요. 진짜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죄를 계속 회개했던 것뿐이에요. 진심으로. 그때 쏟아낸 눈물만 해도 진짜. 그랬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때 내 마음은 남편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제가 그런 여자거든요. 남편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고 어느 누구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홀라당 다 드렸어요.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 주면 다 준 거예요. 에?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어떤 남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처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완전히 가면 다 뺏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그 다음부터 교제가 굉장히 깊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서 여기서 제가 읽어요. 그러면 주님이 속 안에서 얘기도 해주시지만 생각으로 넣어주시고 밑에를 읽어봐라 라는 어떤 감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소리도 아니고 그냥 감동이야. 근데 그 밑에가 답이 있어.
근데 그 느낌을 우리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전과 오후에 메시지가 나가잖아요. 그 메시지 들은 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거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그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죄가 떠오르면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를 계속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구하셨냐면, 하나님, 제 안에 무엇이 있나 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보시고 다 떠올려서 전부 다 자백해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죄를 회개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구하시고, 제가 30분 시간이 짧으니까 30분씩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시겠지요?